고인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장. 슬픈 마음만큼 아낌없이 준비하고 싶은 게 가족들의 마음일 텐데요. 이 마음을 악용해서 장례식장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. 이지연 기자입니다. 청주의 한 장례식장. 10만 원대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수의와 유골함 등을 판매합니다. 납품 가격은 어떨까? MBC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18만 원짜리 화장용 수의의 납품 단가는 3만 원 남짓. 13만 5천 원의 옥양목 수의는 55만 원에, 고급 소재로 꼽히는 안동 수의도 70만 원에 사서 35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. 유골함도 상황은 마찬가지. 유골함 같은 경우에도 한 7만 원 들였으면 한 50만 원, 한 60만 원, 70만 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. 이 장례식장은 수의와 유골함 등을 판매할 때 구매 가격보다 적게는 1.5배, 많게는 10배까지 비싼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장례식장 측은 기준이 다를 뿐 폭리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. 2배 차이가 그렇게 있고, 차이가 제가 봤을 때 다 다른 것 같은데. 보통 최대 그럼 몇 배까지 차이가 나요? 그건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려요. 몇 배까지 뛰는 거 보면 그게 일상적인 거예요? 지난 6년 동안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조차 천억이 넘는 순수익을 기록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장례업계의 폭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.